야당을 향해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시정 연설에 가지 않은 이유, 대통령 망신 좀 당해보라는 야당 태도는 정치를 죽이자는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. 김유빈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회 시정 연설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시정 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 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? 시정연설 순간만이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더라면 열 번이고 참석했을 거라는 겁니다. 정말 그거 그 시간만을 좀 지켜준다면은 저는 뭐 열 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.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.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. 야당은 대통령이 할 말이냐 겁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왔다.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대통령께서.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돌아 앉을 수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죠.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오겠다는 저희가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예의 있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여야 의정 현안에 대해선 야당을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만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